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잔상이요. 다시 돌아온 사랑의 방에서 혼자 먹기. 와!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. 이럴 때 뭘 먹어야 된다? 바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하죠. 근데 저는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고민인데요. 왜냐면 세 가지 아이스크림을 다 좋아하기 때문이에요. 뭔지 소개해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짜잔, 아주 맛있는 스크루버. 근데 오늘은 스크루바를 먹을까요? 아니 아니에요. 그러면 수박빵? 아니 아니 아니에요. 그러면 조스빵? 아니 아니 아니에요. 뭐 먹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이럴 때는 짜잔! 스크루바입니다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? 조스바랑 스크루바랑 수박빵 합쳐지게 나온 겁니다. 와,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걸 처음 먹어보는데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. 오이? 와, 여러분 저 뭐가 플러스 된지 알 것 같아요. 짜잔! 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아주 맛있겠죠? 근데요, 이거 지금 보니까 모양이 스크루바고 이거 겉에가 뭘까요?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겉에는 조스바. 조스바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뭐야? 안 씹었더니 안에 뭐가 있어요? 한번 안에 것도 먹어볼게요. 더 좋아요. 안에 수박바가 들어가 있어요. 수박바. 진짜 맛있다. 근데 스크루바 맛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. 그거는 스크루바는 모양이에요. 오!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. 근데 이 맛있는 거 또 혼자 먹을 수 없죠. 그래서 아빠를 불러보도록 할게요. 아빠! 아빠! 아 왜? 아 왜? 너무 덥지? 아우 너무 더워요 여러분. 요즘 너무 더워요. 진짜 너무 더워. 너 혼자 뭐 먹니? 너 스크루바 먹니? 이거 스크루바? 이거 오래된 것 같아. 이거 색깔이 변한 것 같아. 변했어. 아니야. 그러면요? 이거 먹는 거야. 아니 이거 새로운 건가 이거? 응. 이게 뭐예요 사랑아? 이거야. 어? 우와 여러분. 조크바. 조크바. 어 조스바. 스크루바. 수박바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이걸 진짜? 예. 어? 우후. 이게 그거예요? 이거 아이디어 대박이다. 아 여기 세 가지를 한 번이라고 써있네. 써있네. 와. 맛있어? 맛있어? 그러면 아빠도 먹어봐야지 여러분. 우와 이런 아이디어 조크바. 와 조스바 스크루바 수박바를 한 번에? 와 사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.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.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쵸 사랑아? 야 여러분 진짜 모양은 어머 비비꺼였네. 스크루바 모양이야. 어? 스크루바. 여기 배도 이 배도 스크루바. 오 모양 잠깐 맛은? 맛있어 맛있어. 겉에는 조스바야 조스바. 나 안에 깨도 들어가 있어. 안에 이거 스크루바 아니야 사랑아? 스크루바? 아니야. 아, 속 보여줘 여러분. 속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. 응? 먹어볼게요. 수박바? 속은 수박바예요 수박바. 잠깐만 근데 아빠 아직까지 스크루바가 스크루바 맛이 안 나왔지? 스크루바바. 응. 아 스크루바는 뭐야? 모양만 스크루바가 모양만. 응? 모양만 스크루바. 근데 여기 스크루바 있잖아. 야. 똑같아. 여러분 진짜 이거 대박이다. 오 조크바. 오. 이 스크루바 맛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그러면 이번엔 조스바 먹어보자 이거. 응? 이거 이게 조스바잖아. 아니 이거 조스바? 색깔 똑같네. 색깔 똑같아. 이거 겉이가 색깔 똑같아. 이게 조스바. 아 어우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겉이가 똑같아 여러분. 조스바 그냥 고민 안 해도 된다. 아 이거 조크방만 있으면
뭘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응? 진짜 맛있다. 잠깐만, 나 궁금한 게 생긴다. 네. 이거랑 이거랑 진짜 왜 똑같은지 한번 해보고 싶어. 똑같아, 먹어봐. 자, 이 겉에. 먹고. 초코박 먹어봐요. 아, 똑같아. 말 똑같아. 너는? 완전 똑같아. 똑같아. 그리고! 요게 요즘 아니 언제 이렇게 먹었니? 그것도 요 속에 요 속이 수박밥 맛이잖아, 그죠? 응. 수박밥. 완전 수박밥이야. 속이 완전 수박밥이야. 이거. 색깔도 똑같아. 똑같아. 맛은 똑같아. 아 진짜. 여러분 수박밥에 초콜릿 알갱이 있는 거 알죠? 이 조크박.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요. 요 보세요, 요 아래 똑같이. 똑같아. 야 이제는 스쿨밥 먹을지, 존스밥 먹을지, 수박밥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. 이거 하나면 끝. 완전 끝. 사랑아. 네. 고맙다, 야.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 알려줘서. 응? 아유 고마워. 그러면 여러분 아빠 갈게요. 여러분. 안녕! 진짜 맛있어요!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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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러분! 아빠가 나왔는데요! 아, 진짜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친구들하고 함께 아이스크림 먹는다 고민하지 마세요! 이건 기분 딱이에요! 그러면 사랑하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! 안녕! 맛있다! 좀 그만! 뭐지? 뭔가 지나갔다는 건데.